자, 어제 그제는 우리나라에서 양봉협회 주관으로 양봉의 날이라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논산 둔치에서 약 한 6천 내지 7천 명 정도가 참여한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봉인들이 각 도에서 버스들 대절했고 아마 요 시흥서도 여러 명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이들 참여를 해요. 에, 옛날에는 제주도에 70년대나 이때 80년대는 제주도에 유채꽃이 필 때는 제주도에서 양봉의 날을 유채꽃 피는 4월 초쯤에 한 4월 5일이나 이때쯤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이제 이동업자들이 제주도를 다 보러 길을 들어가서 거기서 꽃 필 때 이렇게 축제 겸 했는데 아, 요새는 이제 봄철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양봉인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고 올해는 또 안는다고 원래는 전남에서 하기로 했다가 전남에서 예산 지원이 잘 안 돼가지고 돈 없어서 못한다 해서 안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한 달도 안 남겨놨나 그래서 이제 논산에서 그냥 갑자기 한다 해가지고 논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에 여주 아니면 이천 이쪽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그 축산 관련 단체 행사들이 전국에 몇 번씩 있어요. 그래서 뭐 낙농이나 한우나 아니면 축산 기자재 전시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때 가보면은 양봉의 기자재는 보기가 어려웠어요. 전시하는 것도 없었고 또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당시 제주도에서 양봉의 날 행사할 때나 이런 때 아무도 어떤 전시를 안 해서 그때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제가 벌통을 새로 제작해서 이렇게 옆으로다가 다리를 걸쳐서 딱 세 통이 들어가게 하고 위다 또 하나 실으면 여섯 개 들어가게 해서 자루를 뺐다 꼈다 해가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자동차가 없고 양봉인들이 이동하면은 벌을 먼 뒤도 막 이 등에다 지고 날르고 어깨다 지고 날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니아카라도 벌통을 몇 개 싣고 다니는 거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연인 니아카는 두 개밖에 못 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또 커서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제가 그래서 바퀴 적은 데다가 딱 벌로만 싣고 자루가 이제 빼면 그냥 바퀴하고 하체 그 체대만 있다 보니까 얕게 해서 제가 80년대 초쯤에 서귀포서 그걸 제작해 가지고 두 달을 제작해서 양봉의 날 행사 때 처음으로 이런 전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양봉의 날 와서 물건을 팔러 오는 이런 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던 때. 그런데 불과 80년, 90년, 2000년, 2011년 한 35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한 40개 업체가 부스에 여러 제품을 전시해 갖고 심지어 이제 일본에 양봉 기자재를 갖다가 한국에서 수입하다 파는 분은 제가 보면 해마다 우리나라 양봉의 날 행사 때 와서 물건을 쓸만한 게 있으면 사서 자기네가 수입에다 팝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해요. 뭐 중국에서도 이쪽 하남성인가 어디 쪽에서 그 양봉인들이 많은 데에서 그런 한 100미씩의 업체가 모여서 그런 헌한 행사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보고 한번 거기 가보라고 상당히 볼만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어쩌거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자재가 상당히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기자재를 많이 만들어서 개발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부스 두 개를 임대해가지고 제가 올해 또 새로운 신제품을 한 다섯 개 가지고 와서 전시하고 기존에 있던 거랑 해서 하고 왔어요. 어쩌거나 이게 뭐 새로운 신제품을 한다는 게 또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안 되면은 오히려 금원값이라든지 다른 비용만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해가며 우리나라 양봉 기자재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양봉 기술은 높아지고 기자재도 발달되고 근데 양봉인들의 어떤 밀원수
심는 거는 아직도 상당히 답보 상태라 할까, 너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누구보다도 국내에서 밀원수를 심도록 또 밀원수를 장려 운동을 제일 많이 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양봉을 배우는 사람은 처음부터 밀원수가 나에게 돈 벌어주는 앞으로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혼자보다는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끼리 그룹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심는다면은 시나 또 군이나 이런 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또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밀원 아무리 벌을 잘 길러놨다고 하더라도 좋은 밀원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벌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좋은 꿀이 잘 나는 밀원을 확보하는 것이 양봉인의 재산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어제 이틀 갔다 와 잠깐요 화성 정남에 잠깐 들렸다 왔어요. 봉장에. 왜 그러면 요즘에 말벌이 지금도 와서 잡고, 또 요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숫벌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또 숫벌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여왕벌하고 교미하는 시기도 요때가 아닐까,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숫벌이 조금 기운 좀 더 체력을 보강했을 때 아마 교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잡아줘야겠다 했더니 이렇게 말벌 트랩을 설치해 놨더니 오늘도 가보니까 몇십 마리가 붙어서 꾸물꾸물하는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또 갈아주고 또 놓고 또 유인제에다가 또 몇 가운데를 했는데, 요새 이제 무슨 그 나방이 상당히 그루 많이 들어가요. 나방도 그 유인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쏟아놓고 또 새로운 거로 다시 보충해주면, 그럼 이제 며칠 있다 가면은 거기에 말벌이 몇십 마리는 들어가서 빠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져내고 또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꿀이 잘 나는 지역. 꿀이 잘 나는 지역은 어디가 잘 나는 지역이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수십 년 양봉을 해오면서 얻은 교훈이라고 할까, 상식이라고 할까인데,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지역이 잘 납니다. 비교적 어느 밀원이든지. 그래서 잘 안 나는 지역이 해안가, 섬 지역, 고산 지역, 냉원 지역 이런 데는 꿀이 비교적 잘 안 나고, 이렇게 산이 올망졸망하게 구릉이 많이 진 지역, 이런 지역이 잘 나고, 서북풍을 막아줘서 온도가 올라가는 지역이 비교적 잘 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흥 쪽에도 바다가 좀 가깝고, 또 서쪽으로는 높은 산이 없어서 서북풍이 올 때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역도 꿀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잘 나는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안 나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해안가로부터 한 2, 30km, 또 지역 따라서는 틀립니다. 해안가에 조금 높은 산이 있다면 가까운 지역도 잘 나요. 그래서 2, 30km 떨어진 곳이 잘 난다. 가물 때는 특히나 봄철에 또 가물 때는 강이나 논이 있어서 여기서 수분 증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습도가 높아져서 아가시나무에 습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안개가 끼는 지역이 꿀이 잘 난다. 또 토질이 모래나 자갈이 많아서 척박한 토양에서는 나무가 잘 성장도 못하고 또 영양이 부족해서 꿀이 좀 적게 납니다. 자, 꽃이 길게 맺혔을 때가 꿀이 잘 난다. 이게 왜? 꽃이 길이가, 꽃 길이가 길으면 그만큼 전년도에 그 나무 자체가 광합성을 영양 축적을 충분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자기 종자 번식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꽃을 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꽃 길이가 길은 겁니다. 또 편현상에 와서 바람이 닿는 지역, 쉽게 해서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서 동풍이 불면은 서쪽은 꿀이 잘 나고 기온이 높아져서, 서풍이 불어서 동쪽으로 불어가면은 그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가서 그쪽에서는 꿀이 아주 잘 납니다. 예. 그게 기온이 올라가서 잘 나는 거예요. 바람이 나서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나무가 흩어져 있으면 밀원이 풍부한 곳. 나무가 집단위로 잔뜩 있어서 촘촘하게 빡빡하게 있으면은 많은 것 같아도 실제는 꽃수라든지 영양 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런 데는 떨어지고, 오히려 나무가 듬성듬성 산재에 있어서
꽃이 실하게 또 영양이 충분하게 자랄 때 꽃이 잘 핀다. 참 저 꿀이 잘 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아가씨 꽃 같은 거는 초반 한 3일, 후반 4일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꿀이 조금 적게 나고 후반에는 잘 난다. 또 해바라기 같은 거는 오히려 초하에 꿀이 잘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꽃나서 좀 틀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태백산맥 줄기가 쭉 내려오다가 경상도와 충청도가 갈라지는 차령산맥, 뭐 소백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은 여기 충남에 있는 거네, 참. 노령산맥, 소백, 이 저 소백산맥이 쭉 내려가면서 김천이로 해서 의령이로 해서 이쪽에, 동쪽에는 큰 높은 산들이 서북풍을 막아주니까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상도가 아가씨 나무가 꽃이 제일 일찍 핍니다. 오히려 같은 전라도나 경상도에 위도 상위로 이렇게 남쪽 북쪽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오히려 경상도 쪽이 그래서 잘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높은 산과 아래와 같이 밀원이 있으면 화기가 연장된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요 가까운 데 높은 산이 뭐가 있나요? 여기에 가까운 데 높은 산이 없죠, 별로. 예? 뭐 소래? 소래 쪽이 가요. 저 서울에 가면 관악산이 조금 높겠네. 예. 그렇다면은 관악산에 아래쪽에 피는 건 일찍 피고 위쪽에는 조금 늦게 펴요. 뭐 한 3, 4일 늦게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100m에 0.5도씩 온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피니까 요런 데는 꽃이 위아래 있다 그러면은 꽃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오래 가죠.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북한산이라든지 도봉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데는 아가시아가 꿀이 잘 나는 기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주 가까이 가요. 기간이 길어서. 그러면은 같은 고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한 번 이동을 않고도 다른 데 한 번 이동해서 꿀 뜨는 양을 뜰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아가시나무 수령은 10 내지 25년 정도일 때가 꿀이 잘 납니다. 아가시나무는 40년 이렇게 넘으면은 35년 되면은 한마디로 나무가 늙어요. 사람이로 치면은 노인네가 돼요. 그러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꿀 나는 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5년, 10년 내지 25년 정도가 좋게 저 꿀을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이거 안 넘어가? 자, 꿀이 안 나는 지역. 꽃보다 잎이 많이 나왔을 때가 꿀이 잘 안 납니다. 나무는 영양생장을 하는 애가 있고 생식생장을 하는 애가 있고 그거를 어느 쪽에 치우쳐서 하나에 딸려 하는데 잎이 많이 나왔다면 올해는 내가 수세를 무성하게 키워야 갔다 가서 영양을 그쪽에다가 몰아주다 보니까 오히려 꿀이 덜 납니다. 또 꽃이 많이 맺지 않았다는 것도 꿀이 잘 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비가 왔을 때 대개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은 서북풍이 불어옵니다. 대다수가 10중 8구는 되게 불어와요. 그러면은 이때는 기온이 약간 한 이틀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때 꿀이 잘 안 난다. 또 꽃이 작게 맺혔다든지 길이가 또 서리 맞았다 하면은 꽃눈이 죽어버려요. 특히나 봄에 서리가 늦서리가 와서 아가씨 꽃눈이 막 생겼을 때 아니면 조금 삐져나왔을 때 이때 서리가 맞으면 그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아가씨 꽃 필 때가 됐는데 꽃은 안 펴요. 그럼 어디가 피는지 아세요? 꽃은 아래서부터 산 위로 피하는데 아래 중간에는 꽃이 없고 산 꼭대기에서 피어요. 왜 꼭대기만 피겠어요? 꼭대기. 예? 기온이 올라가서 산 꼭대기라는 게 높은 더운 공기가 올라가서 꽃이 서리가 안 내려서 대개는 산 위에는 꼭대기 종류는 바람이 많이 타요. 서리가 내릴 때는 바람이 타면 서리가 안 내립니다. 가만히 공기가 안 녹아야 요 내리에 있는 이슬 같은 게 얼음 위로 변해서 서리가 내려서 그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타는 지역은 산 꼭대기가 더 추운데도 그때는 서리가 안 맞았기 때문에 산 위에는 꽃이 하나 피었는데 중간이 없다.
양봉인들이 때로는 가보지도 않고 왜 꽃이 필 때 됐는데 안 피지? 산 꼭대기만 피지? 이러는데 그거는 밑에 거는 이미 다 죽어서 그런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자, 벌에 비해서 밀원이 적은 지역. 시켜서 벌반 꽃반이다. 양봉인들 그런 얘기를 해요. 벌이 꽃에 있는 데 가면은 벌들이 왕왕왕 해가지고 뭐 꽃수나 벌 숫자나 막 벌반 꽃반이다 하면은 이거는 금방 꿀을 물어오면은 그 꽃이 수정이 되고 수정이 다 되면은 그 꽃은 꿀을 분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볼장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는 꽃은 하얗게 남아있지만 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마지막에 피는 3차 밀원에 꽃이 피는 지역 철원이라든지 경북의 봉화 춘향 쪽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영월이라든지 인제라든지 이런 지역 이게 가면은 꽃은 늦게 피는데 연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는 꽃이 남았다고 6월 달에 꽃이 피니까 5월 말에 피니까 나도 거기로 보야 갔다 벌 가지고 가보면은 꽃은 얼마 안 남았는데 가지고 가면 비용만 나고 고생만 하고 이렇게 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 동풍이 불으면 한 17도, 18도, 16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동해안에서 찬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아지랭이가 이 막 안개처럼 이렇게 안개가 쩝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이 나가서 막 방향을 찾기 어려울 정도. 그래서 나가서 떨어져서 죽는 것도 있고 또 동풍이 불어서 기온이 떨어지니까 꿀이 안 납니다. 이런 때는. 예. 자, 꿀벌과 밀원은 바늘과 실 같은 사이다. 아무리 바늘이 강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또 실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바늘이 없으면 게임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봉에서도 아무리 기술이 좋고 벌이 좋다고 하더라도 밀원이 없으면 꿀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원과 꿀벌은 바늘과 실 같은 존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상당히 밀원수에 관심을 갖고 그래도 많이 조금씩 그 밀원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만은 과거에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유림, 뭐 도유림, 군유림 상당히 개인 사유지가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거의 목재 위주의 산림정책을 그동안 해왔는데 제가 양봉을 수십 년 해감해서 지금까지 다녀보면은 수십 년 밀원 저 목재 산업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갖고 왔지만은 정작 산주가 30년, 40년, 50년 전에 심은 나무를 지금 비워서 팔으면은 돈이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예? 돈이 왜 안 돼? 우리나라는 산이 비옥허지가 못해요. 땅이 토박한 편에. 또 얼마만 표층이 들어가면은 속에 암반이 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잘 동남아 같은 데처럼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꼬불꼬불하고 40년 전 제가 71년도 양봉을 할 때 그때 가서 경상도 쪽에서 본 나무나 지금 본 나무나 조금 커지고 숲은 우거졌지만 거기서 진짜 속거다가 나무를 쓰려면 쓸 게 없어요. 자, 그래도 그 당시에 70년대 심은 낙엽송이 있어요. 사방조림을 하고 또 아니면은 수중갱신한다고 해서 산주들이 돈이 된다고 해서 낙엽송을 심었는데 내가 어차피 벌목을 해서 갖다 팔기가 어려우니까 목재를 벌목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돈 줘서 몇 정 있는 여기 나무가 뭐 얼마가 된다 면적이 이렇게 계산해 갖고 도는데 대개 일정보 3,000평에 얼마쯤 줄 것 같아요. 산주한테 35년생 낙엽송이 하나놈짜리가 쫙 어지간히 서 있다. 산주한테 얼마 줄 것 같아요? 네, 퀴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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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줘. 예. 자, 불과 몇 년 전까지도 300만 원 정도 줍니다. 예? 30년, 40년 길른 낙엽송을 그러면은
그게 산주한테 돈이 되겠어요? 300만 원. 예? 30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산주들이 나무를 뭐 수중갱신해서 잘 심으려고 안 해. 또 수중갱신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심고 나면은 그 산은 개간을 못 옵니다. 다른 공업용지나 이런 거로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 줬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방치해서 놨다가 뭐 공장 들어온다든지 개발되면 좀 더 땅금 비싸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지. 원룸을 짓든 뭐든 하든. 그러다 보니까 산주들의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가 밀원수나 심었다면은 밀원수 3,000평 심어서 꿀 두 드라무씩만 매년 뜬다 하더라도 두 드라무는 돈이 얼마예요? 예? 대략 그래도 한 500만원, 250만원씩만 쳐도 500만원, 10년이면 얼마요? 예? 5천만원 아니요. 30년이면은, 예? 1억 5천. 돈 300만원 주는데, 예? 그 심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비싸서 또 뭐냐면은 벌목을 하려면은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돼요. 사람이 해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서 뭐 엎어서 나무를 딱 찍게 차로 집어서 마음대로 비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어 날릴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나무 심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이 제지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동남아에 가서 땅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다가 몇십 년 임대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걸 벌채우는 것이 우리나라 심는 것보다 월등히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나라 유명한 제재 회사들은 동남아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가시나무 한 가지 갖고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사실은 1년 365일 중에 이 시흥지역에서 꿀 뜰 수 있는 게 불과 일주일, 열흘도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양봉을 해서 내가 먹고 살고 소득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예? 남들은 무슨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허다한테 막노동 가서 일을 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한 열 달이라도 일을 해야죠. 허다한테 학교 선생들도 봄, 여름, 방학 때 이후에는 매일 근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양봉인들은 아가씨 때 한 철 꿀만 떠가지고는 어렵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개방화 시대에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 밀원 확대입니다. 또 국토의 64%가 임야인데 30%만 밀원수로 심고 바꾼다면은 상당한 우리나라가 양봉 산업 국가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1년 목자 생산액에 요새 4천억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요새는 이제 한 8천억 뭐 이상 된다고 나무값이 오르다 보니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 아가씨 꿀만 떠서 생산하는 것도 1,500억, 2,0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밀원수도 되고 목재 가치도 되는 나무를 심는다면은 오히려 더 경제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자, 우리나라에 뭐 피나무라든지 음나무라든지 헛개나무, 시나무, 모감주, 온나무, 참죽, 쥐엽, 황벽, 다름나무 등 다양하게 밀원수도 되고 목재 가치도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목재 가치는 조금 떨어진다 같은. 자, 중국에서는 장백산맥 근처, 우리나라 백두산 넘어 이쪽에서는 피나무 꿀이 주밀원이야. 우리나라 아가씨 꿀처럼. 그럼 통당 얼마나 뜰 것 같아요? 피나무에서 거기도 조금 일찍 피는 데 있고 좀 늦게 피는 데 있는데 통당 두 말 뜹니다. 두 말. 그럼 한 50kg, 40kg, 50kg 뜨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뜨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가씨 꿀 대신에 피나무로 꿀을 떠서 보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이 많으냐고요? 피나무 꿀이 잘 납니다. 잘 나요. 피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약간 고산 지역. 인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양구라든지 지대가 높은 큰 산이 있죠. 이런 지역이 많이 있고 또 옛날에 우리가 이런 지금 볼펜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다 연필 썼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 연필 썼는데 연필을 만드는 나무가 제일 좋은 게 피나무예요. 피나무. 그래서 일본 외정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던 피나무를
일본 사람들이 거의 수탈에 가서 다 비어갔어요. 어지간히 커서 목재로다가 그런 거로 쓸 용도가 있는 거. 이제 지금은 다시 씨 떨어지고 아니면 거기서 가지가 음이 나서 큰 것들인데 지금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도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장마 때 꽃이 펴요. 이 피나무가 해필이면 7월 달에. 근데 요즘에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7월에 비가 조금 적게 왔어요. 한 2, 3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못 뜨던 피나무꿀에서 한 해에 4번까지도 떴습니다. 4번. 제 양봉은 역사일에 처음 들었어요. 한 번 내지 두 번씩 뜨던 피나무꿀을 4번을 떠서 한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기후가 바뀐다면은 상당한 좋은 밀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6월에 피는 피나무꽃이 있어요.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벌이 분봉 나온 것처럼 달라붙어요. 그래서 아가씨 끝나고 7월부터 피는 피나무 그 사이에 6월에 피는 피나무를 우리 양봉인들이 적극 심고 정부서 심어준다면은 상당한 어떤 양봉 농가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한국 양봉농협 조합장을 할 때 씨를 받아다가 심어보려고 부단히 노력도 해봤고 아니면은 그 씨를 갖다가 아니면 뿌리를 갖다가 그거 보고 무슨 번식이라 그래? 세포 분열을 시키는 거 보고 말해. 예? 조직배양. 예. 조직배양을 그걸 돈 주고서 충북대학교에 시켜보려고 산림청에다 했더니 거기서 해줄 수 있다 해갖고 그걸 추진하다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시기면은 잘 활착률이 낮다 이래가지고서 못했는데 앞으로 어쨌거나 이런 나무를 씨를 잘 받아가지고 또 그놈을 심어서 그놈에서 씨가 떨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실 개인이 하긴 어렵고 정부나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해줘야 돼. 지자체라든지. 근데 우리 양봉업께서도 수요나무라고도 하고 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 상당히 좋은 밀원이야. 근데 제가 조합장을 할 때 이놈의 씨를 받으려고 하니까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돌아다니다 하나씩 보이니까 그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건국대학교에 그 쉬나무 씨앗을 가지고 디젤유를 사용하면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 해서 논문을 발표한 홍성각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년 퇴직하셨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그 양반을 찾아가서 전국에 쉬나무가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전국의 초등학교 그제 이제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다 편지를 띄웠대. 거기에서 쉬나무가 있으면은 종자를 따서 좀 보내달라 해서 그 건국대학교의 학교 주변이나 또 건대 다른 데에다가 심어놨어요. 그 나무를 다. 그래서 건대에 가면은 6월 달에 피는 쉬나무가 있고 7월에 피는 쉬나무도 있고 8월 초에 피는 쉬나무도 있어요. 쉬나무 종자가 아주 그 개화 시기가 다양하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자를 따다가 내가 또 양묘협회를 대전에 찾아가서 협회장을 만나갖고 이 씨앗을 잘 가꿔 줄 수 있는 사람을 천거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이제 양묘협회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엔 부회장이었는데 그 김성현 씨라고요. 충북대학교 이막과 나오신 분인데 거길 찾아가라 해서 그 양반한테 이제 씨를 따다가 주고 이 양반 보고 묘목을 해달라 해서 매년 우리 조합원들한테 무상회로 씨나무를 한 10년 이상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때 심어줘서 공급해 준 나무가 커서 씨나무 씨앗을 따려면은 지금은 뭐 힘만 데리고 얼마나도 딸 수 있어요. 내가 심어놓은 데서만 따도 몇 가마 딸 수 있어요. 거짓말 않고. 그래서 서울에 탄천에 가면은 제가 심은 2000년도부터 심은 나무가 이 직경이 한 20cm 됩니다. 한 뿅. 또 양주 광적에 가도 그런 게 한 3km 심어놨고 그래서 얼마든지 딸 수 있어서 지금은 하는데 우선 양묘를 해줘도 농가들이 찾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무 심었다가 다 뽑아내야 되니까 안 심죠. 그래서 이런 것도 협회나 조합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몇 줄을 아주 확연하게 사주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가능을 합니다. 예.
예. 예, 온나무도 밀원수가 좋습니다. 사실 온나무에서 많은 단지 옷이 어떤 그 옷이 올라가지고 조금 문제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옷을 어떻게 보면은 그 몸이 냉한 사람들한테 옷딱도 해먹고 냉한 체질한테 위가 약한 사람들한테 좋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옷골이 얼마나 섞였는지 모르지만 옷골이라 해서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받는 인터넷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30% 들어갔는지 20%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래서 화분도 꽃가루도 제가 옛날에 받아서 돈을 더 주고서 사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주나 또 저쪽 충북 어디 쪽에 가면은 이거 집단위로 조금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온나무를.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심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온나무, 음나무, 헛개나무 요 세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 다른 땅에다 공안지다 심지 말라 그래. 왜? 심어서 어지간히 크냐면 사람들이 뿌리채 다 뽑아가요. 다 벼가고, 예? 약이 된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게 공을 들이는 것이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동네 이장을 통해서 묘목을 나눠줘. 내가 온나무를 이번에 몇 그루를 어느 동네에다가 내 주변에 있는 봉장 옆에다가 희사를 할 테니까 통장님, 이장님. 이거를 좀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줘 심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전에 타자를 해봐가고 내가 가서 싸게 사다가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이장님 수고하셨다고 하다못해 꿀 뭐 반대라도 한 병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쉽게 해서 돈 안 드리고 땅 한 평 안 가져도 내 주변에 밀원수를 계속 갖고 와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삭 갖고 다니다 심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 부는 소득의 앞으로 3%라든지 아니면 5%라든지 이렇게 투자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을 합니다. 네. 또 지자재에서 요새 지원을 받는데 거의 뭐예요? 기자재만 지원만 해요. 네. 양봉 기자재만 지원받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양봉업계가 우리 양봉업계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제 정작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밀원수를 지원받는 지자재에 양봉인들은 거의 없다시피요. 1%도 안 되는 정도. 이렇게 갖고는 무슨 우리나라 양봉 사람이 미래가 있다고 하세요. 차라리 예산 중에 일부 10분의 1이라도 기술센터에다가 돈을 내려보내게 하고서 기술센터에서 양묘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1년, 2년 가꾼 다음에 양봉인들한테 무료로 나누게 주게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지자재랑 해서 이번에 시흥에서 저쪽 안산 가는데 새로운 애곽도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딱 허구 나면 거기다가 가로수를 되게 심자냐. 그때 우리 양봉 농가들이나 지자재에서 갖고는 그 나무를 다 해다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장기적으로 밀원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거기가 어디냐. 절강성 쪽에서 아시아 양봉 총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조합장할 때 갔더니 비행장에서 내려서 그 행사장까지 가는 데 거리가 약 85km예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새로 싹 냈어요. 고속도로를. 예? 그 고속도로 옆에 아래쪽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나무를 심었냐면 모감주 나무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 뭐 우리 국내 양봉 그러면 갔지만은 그게 모감주나무를 심어놨다는 건 아무도 몰라. 나밖에. 나는 밀원에 미친놈이다 보니까 걔는 애 똥만 뱀다고 정말 딱 보니까 모감주 인제 심어서 이제 묘목이 조그맣게 크고 있어. 묘목이. 근데 지금 지면은 불과 상당히 커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밀원수가 될 걸. 왜? 근처에 양봉 농가가 많다 보니까 밀원수를 정책적으로 심어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딱 느꼈습니다. 어떻게 가로수 전체를 80km를 모감주 하나로 양쪽을 다 심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지역의 양봉인들이 단합을 하고 또 기관하고 관과 협조가 될 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조합장할 때 한국도로공사 사장한테 편지를 띄워서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변에 새로 생기는 데다가 밀원수를 심어줘라.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변에 시나무를 심은 데가 딱 한가운데 있어요. 저 옥천에 가면 이원면인가 그쪽에 가면은 한 백몇십 그루가 있습니다. 네, 가로수로다가 저 나무가 그래서 내가 했던 뭐 어디에 강화도 가면 어디 어디에 몇 그루 또 아니면 충주 쪽에 이쪽에가 좀 많습니다. 그 석회질이 많은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인들이 저처럼 좀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상당히 미래에 우리나라 양봉 산업을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요새 뭐 은행나무도 심은 거 그거 따다 보면 공해물질이 많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서로 따가다가 요새는 안 주워 가잖아요. 그런데 밀원수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꿀을 뜰 정도까지 소득을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를 심어요. 그런데 보조밀원은 괜찮아요. 자기들 먹고 사는데 벌이 먹고서 자기가 조금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심는 거는 어지간하면 보조밀원에 지나지 않고 자생력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늘어나는 밀원이 꿀을 뜰 수 있는 밀원이 돼요. 그래서 아가시나무 같은 거는 일부 심어놨지만 그놈이 새들이 그 열매 따먹고 가서 씨 떨어지니까 이쪽 저쪽 바람이 날아가서 떨어지니까 계속 자생력이 높으니까 많아졌고 이래서 되고 요즘에 와서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뭐가 돼 있어요? 뻣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뻣꽃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뭐 친송받기 위해서 뚝이나 강뚝이나 뭐 도로변에 그러다 보니까 이 뻣지가 떨어질 때 되면 여물어서 새가 따먹고 산이 가서 똥 싸다 보니까 요새 가만히 있어도 5% 10%씩 늘어나요. 매년 뻣나무가. 왜? 뻣나무는 반음수 식물이라서 다른 나무 속에 그늘 속에서도 지가 자생력이 있어서 커. 그러나 아가시나무 같은 거는 양수 식물이라서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빡빡하게 된 이런 데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가시나무가 강원도 같은 데가 적은 이유가 강원도 같은 데는 미리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아가시나무가 씨가 떨어져서도 음지에서 잘 자라지 못해서 잘 번석을 못해. 근데 나머지는 70년대, 80년대 황무지일 때는 우리나라가 아가시나무가 마구 커서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지금 북한 같은 데는 그냥 이제 앞으로 산이 그냥 저 무허구 나무는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아가시나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무를 뗄까 합니다. 떼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쌀이 같은 것만 많다고 봐야 돼요. 북한에는. 예. 거의가 뭐 산 중턱까지 거의 다 벼다 떼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갔다 온 사람들이. 자, 유럽에 가면은 피나무가 공원수나 가로수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주밀원이 아가시나무와 피나무가 주밀원이에요. 예. 우크라이나 양봉인들은 그 양봉학회장이 노학자가 저희가 그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갔었는데 그 버스에 타고 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시는데 요 우크라이나는 100년 전에 우리 양봉인들이 피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다. 국도에다가. 근데 그게 자그만치 400km를 심었다. 4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428km예요. 그 정도를 양봉인들이 심었는데 100년 동안 꿀을 떠먹고 앞으로도 100년간 더 떠먹는데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부럽더라고요. 피나무가 이렇게 도로변에 아름대로 100년씩 된 것이 쫙 늘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땅도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가로수가 딱 이렇게 한 줄로만 있지. 우크라이나는 땅이 넓으니까 가로수가 여기서부터 저 한 뭐 10m 이상이 이렇게 그냥 쭉 뒤로다가 여기 숲이 우거져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땅이 넓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절강산 항주에서 정강 봉지우거까지 80km 모감주 나무 심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뉴질랜드에 가면 마누카 밀원 식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섬에도 있지만은
항산화물질이 높다고 해서 이게 상당히 위장병이 걸리는 또 위궤양이 걸리는 원인균인 헬리코박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높다 해가지고 요거를 아주 극대화해서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높은 꿀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꿀값도 엄청나게 높고 꿀 한 대 한 30만 원 이상씩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소득이 높으니까 요새 뉴질랜드의 양봉 농가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양봉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또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상당히 소득도 높고 해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뉴질랜드의 제일 큰 회사에 컴퓨터 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1년에 한 8천만 원. 이것도 벌써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온 통계입니다. 이때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보시면은 어느 제품이든지 시계에서 마누카, 인형 마누카, 마누카, 화장품 마누카, 마누카가 그거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 허다못해 마누카, 우리나라 막걸리라고 할까, 하여튼 술이고 화장품이고 다 있어요. 예, 예. 자, 헛개나무, 음나무,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론이다. 이렇게 해서 알으시면 되겠고, 북한의 황폐한 데다도 목재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제가 요구를 정부에다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북한에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민간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조합에서 1년에 회비 100만 원씩 내고 가입을 하고서 참여를 해보니까 뭐냐면 북한에 좀 가서 이걸 허드로 갈라니까 북한에서 너희 밀원수 갖고 와서 심으려면 최소한도 돈을 얼마 내놔라. 한 번 왔다 가는데 적어도 5천만 원을 내놔라 이럽니다. 북한 사람. 그리고 나무만 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비료를 줘라. 북한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면요. 가서 북한 사람들이 뗄감이 없으니까 어디 한쪽에다 구덩이에다 묻어놨다가 말르면 뽑아다가 뗄감이를 뗀대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가보면. 예. 자,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도 내가 무상의로 묘목을 나눠주니까 현장에 농가 방문을 하니까 안 심고 그냥 묘목 뭉탱이로 묶어있던 거 그냥 묻어있는 거예요. 그건 다 죽어버리죠. 1년 지나면은. 그래서 야 이게 공짜로 준다고 좋을 게 아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도 200원씩을 내라. 예? 운반빚주로 200원을 내라. 그래야 당신이 이 밀원수에 대한 아까운 서라도 어디라도 심지 그냥 달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갖다 놓고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 후서부터는 200원씩을 받습니다. 예. 자, 양봉인 스스로 축사 주변이라든지 또 과거에 저 낙농을 하는 분들은 목장이 많잖아요. 넓잖아요. 초지가. 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똥을 갖다가 버리니까 냄새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다 나무 심으면 나무는 잘 큽니다. 걸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때 한국 낙농요구협회 회장하고 우리 조합하고 해서 밀원수를 공급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어서 공짜로 주었더니 갖다 심고 수유나무 같은 거는 나무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축사의 냄새도 좀 줄이고 하라 해서 이렇게 한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심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부대 주변이라든지 새로 도로변이라든지 절개지라든지 뭐 이런 논원 땅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시나무에 이거 벌써 찍은 제가 근 10년, 7, 8년 됐겠네. 내가 사진 찍은 제도. 이게 양주의 가로수를 내가 딱 심은 겁니다. 예? 발자기로 한 12발짝씩 딱 재가지고 심은 거예요. 저 나무를 가꿀 때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왜? 가로수를 심으면은 지자재에서 돈이 많은 데는 바로 이렇게 큰 나무를 갖다 심습니다만은 지자재들이 그렇게 예산에 양주 같은 데가 많지 않으니까 못 심어요. 그런 걸 내가 아르니까 요런 나무 1년, 2년생을 심는 거예요. 딱 2년생짜리를. 심으면 손가락 많은 걸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을 되면은 여름 후반서부터는 예초기로다가 풀을 사람을 시켜서 싹싹 깎아요. 한 두세 차례 깎습니다. 그럼 딱딱 다 잘라져 버려요. 그러니 죽게 내가 심어놨는데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묘안을 짰죠. 말뚝을 딱 박았어요.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아가씨 나무 막 못 써놓은 나무 강목 같다. 그러니까
나무 한쪽만 껍질이 안 벗겨지면 살아요. 조금만 나오면 다시 합창돼서 살아. 근데 그것도 묻어갔더라고. 그래서 힘들어서 고추대 알루미늄으로 된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놈을 사다 이제 하나씩 옆에다 박아서 알루미늄 예측으로 금방 잘라지진 않으니까 했더니 지나는 농사 짓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이게 웬 떡인가 해갖고 다 뽑아가서 하나도 안 남았나. 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번이 아이디어를 낼 때 생각한 게 뭐냐. 철물점에 가서 처음엔 철물점이 아니 이런 데 이제 도로대기다가 막 이런 데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요만한 자바라 호수 있어요. 자바라 호수라는 것은 호수가 이렇게 저 둘레둘레 돼가지고 잘 휘어지는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걸 이렇게 토비로다가 20cm로 잘라가지고 옆을 이렇게 켰어요. 예, 옆을 켜서 그 묘목에다 이렇게 벌려가지고 어떤지 우리서 딱 껴놓는 거예요. 그럼 예초기로 빌 때 이게 빙빙빙 돌고 일부는 벗어지고 하지만은 나뭇가에 잘라지진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저 나무들을 다 기른 겁니다. 거짓말 아니라 다. 이거 나중에는 이제 이 자바라 호수를 줍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철문점에서 사다가. 예? 예, 예.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여기 죽은 게 나오는 거예요. 어지간히 이만큼 컸는데 나무가 죽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죽지? 이상하다. 공략명 빚는 게. 그래서 약 줬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심을 때 우리 기사를 그 당시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닌 게 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이거 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랬는지 자기가 잃어버렸는지 빠쳤는지 그냥 이렇게 빤뜨다니까 위에서 껴도 쫙 껴지거든요. 묘목이 짧으니까 요만한 거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옆이 키는 게 힘드니까 안 킨 거예요. 몇 개를. 그러면 이게 이제 나무가 커가면 이게 꽉 옥져서 이게 영향이 오르내리지 못해서 그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켜놓으면은 지가 커감에 벗어져 버려요 다. 그래서 괜찮은데 이게 딱 묶어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심은 데다가도 뭐 끈 같은 거 나이론 끈을 꽉 묶어놓으면 나무가 죽어요. 예, 짤로 개졌다가 다시 옆이 살이 나와서 두 개가 합창이 되면 살을 속에다 끈을 넣고서도 근데 그렇게 않고서 그냥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은 거를 남들이 알게 하고 비지 말라 해서 우리 조합에서 이렇게 산에 가면은 이렇게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산악회 무슨 산악회 나무에다가 꼬리표를 붙여놓잖아요. 자기들 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그걸 맞췄어요. 이렇게 한 둘레에 그때 몇십 메터인가 짜리를 이렇게 요만한 시간 거를 둘레를 해갖고 이렇게 딱딱 잘라서 요만하게 거기다 이제 걸어놓게. 그래서 이제 그놈을 걸어놓고 해놨는데 그게 나무가 커가며 딱 거기 가서 그 산 속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거는 거기에 이렇게 그때 이 나무는 주민이 심은 나무니 잘 가꿉시다 이렇게 해갖고서 그 해놓은 게 그게 나중에 매년 지나고 보면 그 나무 속에 박혀있는 것도 보고 또 어떤 때는 나무가 이제 휘면은 풀이 가서 환삼당콜이나 나머지면은 그 끈이로 내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그 반생이 철사 이런 놈이로다가 이렇게 휘어진 걸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럼 어떤 때 철사가 그 나무 속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미처 내가 모르고 못 빼준 거에서 애지중지 이렇게 키는 재미도 있고 또 부지런하고 억착같이야 민원수를 가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놨다는 것 탄천에 가도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이 지금 쭉 한 1km 가깝게 있습니다. 가든 하이브서부터 이 세곡동에서 성남가는 넘어가는데 이렇게 자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피나무 밀원수가 있고 대통령이 초청해서 뒤에 버스 타고 가는데 요 경찰차가 우리 차를 호위해서 앞에서 쭉 가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피나무 유럽에 가면은 이렇게 공원수에 이렇게 많습니다. 자 장수말벌이나 또 일반 흑등말벌이나 여왕벌 잡기인데 자 야생벌은 호박벌이 됐든 뒤형벌이 됐든 장수말벌이 됐든 일반 말벌이나 흑등말벌이나 다 겨울철에는 여왕벌 혼자 월동나요. 꿀벌은 혼자 월동을 못나요. 집단위로 해서 하다못해 수천 마리라도 있어야 월동을 나지만은 이거 혼자 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춥지 않은 데 가서 월동을 나고서 내년 봄에 혼자 진달래 꽃필 때 월동 잡아서 깨어나갖고 자기가 집 짓고 알 낳고
자기 먹이 치우고 새끼들 먹이 갖다 날라다 주고 이렇게 해요. 자, 잠에서 깨어나서 약 50일 정도는 이렇게 자기가 처음부터 알라서 그놈이 다시 태어나서 그놈이 성장해서 먹이를 취해 올 때까지는 여왕벌 혼자 바깥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아가씨 꽃 필 때도 혼자 다닙니다. 그때까지 잡으면 돼. 진달래 꽃 필 때부터 뻣꽃 필 때 아가씨 꽃 필 때 잡으면 무조건 여왕벌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자, 유인제로 말벌 포획기나 말통에 넣어서 유인한다든지,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탄수화물 썩은 것을 담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포획기에다가 담아 놓는다든지 하면 들어가서 못 나와서 죽게 하는 거죠. 포도껍질이라든지 참나무를 즙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잡는 지역에서는 봄에 몇십 마리를 잡습니다. 장수 말벌을. 저도 많게는 18마리를 잡아봤어요. 양주에서 한 해 봄에. 봄에 한 장소에서 18마리. 일반 말벌, 황말벌, 존말벌, 검정등 말벌, 이런 거 등등 해서 한 80마리. 근 100여 마리 이렇게 잡으면은 가을철에 확실히 말벌 피해가 적습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자, 흑등말벌은 요새 중국 남부 지역에서 들어와서 상당히 남부 지역의 농가들이 이로 인해서 애를 먹는데 이미 시흥 지역도 올라왔고 서울도 올라왔고 서울은 작년에 왔고 올해는 연천, 포천, 또 파주 여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의 저쪽 고산 지역 동해안 쪽에 빼고는 이쪽은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흑등말벌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입성을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근데 불과 이게 올라오고 나서 한 3년 내지 5년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 숫자가 늘어나서 양봉농가들한테 피해를 줘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남쪽에서는 저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봉장에 가서 이 잡는 망가지고 잡는데 하루에 봉장이 넓은 데는 많게 오면은 천 마리 이상 잡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것만 또 쫓아다니며 잡는데 행동이 무전장 민첩이 머리도 좋고 국내 벌부도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잡으려면 확 도망가고 또 헬기처럼 가만히 떠 있다가 탁 꿀벌이 행동이 느린 것만 탁 차갖고 날아가고 우리나라 말보다 이 잡는 시간이 월등히 짧아요. 그래서 잡기가 시간이 참 조금만 느리게 가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여왕벌을 한 500마리 정도 생산을 한다. 500마리가 월동을 나가면 다 사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부는 얼어 죽고 체력이 약한 거 죽고 그렇더라도 상당수 이 중에 살아남는다. 3분의 1 남을지 반이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요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아침에도 정남에 화성 정남에 양봉장에 갔다 왔어요. 왜? 요새 이제 여왕벌이 혹시라도 일부 잡을까 해서 또 나머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말벌 트랩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또 거기다가 유인제에서 통에다가 계속 했는데 요새 여러분들 무화과 좋아하세요? 네. 무화과. 자, 무화과를 사는 데 가보면 요새 보니까 페트로 된 상자가 있어요. 못 봤어요? 스티로포 박스에다 샀어요? 무화과 박스. 내가 사보니까 그래요. 거기 보면은 딱 말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기구멍이 있어요. 옆에 요만큼. 예? 거기다가 유인제를 만들어서 넣어서 봉장 주변에다가 놓으면은 말벌이 냄새를 맡고 고루 겨드라서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지면은 채로다가 건져내고 유인제만 넣고 유인제가 모자르면 말르면 또 보충하고 또 아니면 물을 조금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 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 봉장에 갈 때마다 몇십 마리 말벌이 거기 빠져 죽어 있어요. 채로다가 다 건지고 나머지 또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제가 봉장에 가서 말벌 잡으려고 지키질 않으니까 그러면은 불과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잡힌 건 여러 마리가 지금도 꿈틀꿈틀 살아서 말벌 트랙에서 움직이더라. 근데 거의 수펄이 많아 요새. 그러니까 수펄이 먹고서 교미하려고 힘을 체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뭘 먹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미 먹을 게가 이제 없어서 나와서 이제 그냥 먹이만 치우러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그 수펄이 본능이니까 교미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체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좋아하는 음식을
와가 먹으러 다니는 거다. 이렇게 그때 유인해서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그거 말벌 트랩이에요. 쥐 잡는 거 예, 거의 비슷해요. 그게 국내에서 최초로 제가 그 말벌 트랩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거 아닌 쥐 잡는 거로 써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글로 써주고 강의해 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에서 쥐 잡는 거로 다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말벌 독이, 당연히 독이 있죠.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독냄새가 역겨워요. 말벌 독냄새가. 그래서 담는데, 담을 때, 사실은 순놈은 독이 없거든요. 숫자만 채우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새 순놈이 많이 나오는 거 잡는 거는 순놈을 사실은 선별해서 버려야 돼요. 예? 거기서 다른 어떤 단백질이나 뭐 다른 거 몸에서 그런 거 나오는 거는 괜찮지 모르지만, 말벌 독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먹고자 할 때는 사실 순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놈 의미가 없고, 말벌집을 캐냈다. 캐내면 이제 어린 거 있죠. 예? 어린 거. 어린 거는 실제는 독이 없습니다. 그것도 숫자만 채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성봉. 진짜 독이 있는 것만 담으셔야 효과를 봅니다. 예. 그렇죠. 여름에 나와서 다니는 거 잡으면은, 가을에도 나와서 담으면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잡으면 거의 독이 다 있어요. 그런데 벌 집을 완전히 캐가지고 산에 가서 채취해서 그놈을 할 때는 거기 당연히 어린 새끼가 있습니다. 어린 유봉들이 많이. 꿀벌의 유봉이 기본적으로 몇 프로 있는 거와 똑같죠. 말벌도. 예. 자, 요게 봄에 양주에서 제가 벌 났을 때 잡은 거, 여기 장수말벌들이야, 다, 요게. 이게 장수말벌, 지금 살아있는 큰 놈. 여왕벌이 조금 큽니다, 이것도. 덩치가 커. 그래서 요 안에다 살아있는 걸 담은 거고, 요거는 가을에 제가 만든 말벌 트랩을 설치해놔서 이렇게 앉아서 죽는 모양이에요. 앉았다가 죽고, 다른 동료가 있는데 앉았다 죽고, 붙어서 못 날라서 죽고, 계속. 이제 이렇게 많이 맡으면은 여기 앉을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살짝 발 담갔다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지면은 떼버려야 돼. 떼버려. 벌 죽은 거 좀 움직이는 거 한 마리 붙여놓으면 여러 마리가 거기 붙더라고요. 잘 붙죠. 다른 동료가 움직이는데 잘 붙어요. 예, 거기가 불안을 안 느끼고. 근데 사는 거 아니라도 죽은 것도 싱싱한 것만 붙여놓으면 잘 붙습니다. 예. 자, 요게 흑등말벌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등어리하고 머리 쪽이가 시커매서 등어리가 검다해서 흑등말벌, 등검은말벌 이렇게 합니다. 자, 얼굴 쪽에 요 꼬리 쪽에가 노라요. 예, 복부 후반이 노랗게 되고 여기가 빼쪼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편이고, 이게 집을 나무 위다 짓는데 제일 나무 꼭대기 깨닫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흉청흉청 하는데도 이놈의 집을 얼마나 단단히 짓는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10m 이상 되는 데다 짓습니다. 예? 대개. 이게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올라가면 또 쏠고. 근데 요게 개체수가 엄청나게 커서 아파트를 지면은 1층 아파트, 2층 아파트, 3층 아파트, 4층에서 13층 아파트까지도 저거 봤어요. 그 정도 기본으로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체가 한 2,000마리 내지 5,000마리 여기 산대. 요 개체수에.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큰 거는 직경이 60cm, 높이가 80cm, 이렇게 한아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장수말벌은 우리나라 옛날서부터 있던 거죠. 장수말벌. 왕퉁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장수말벌이 그동안은 제일 골치 아픈 존재였는데, 이 흑등말벌이 오니까 장수말벌은, 장수말벌의 피해는 저로 가라. 그 정도입니다. 요 놈들은 벌이 세력이 약하다. 2매, 3매, 1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벌통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거요? 저거로 담가서 재주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1,000마리 담는 거를 갖다 술다 먹어서 몇 병 담갔나. 예? 그걸 담아가지고 계속 잘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로. 예.
예? 저거로다가 말벌 술이라고 해서. 예. 근데 약간 비린내가 난다 그래. 저 말벌 술 같지 않고. 말벌이 그 침이 뭐 두 개라고 하는데 진짜 두 개인가요? 말벌이요? 네,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죠. 하나죠. 하나. 하나가 이렇게 들랑달랑 합니다. 길이가 한 쑥 나오면 장수말벌 큰 거 한 1cm? 내가 재보진 안 했는데 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크죠? 커서 싸먹으면 이놈을 잡아먹는다고 봐야죠. 네. 오히려 장수말벌이 많아서 우리 꿀벌이 없다면 장수말벌이 이놈을 또 잡아다 먹을 거예요. 먹이 사슬이 그러니까. 네. 자, 멸종을 막아야 할 이렇게 그 세계에 영국의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 이렇게 난 기사인데 영국에서 그 지구상에서 어떤 동식물이 없어진다 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야 될 것을 한번 추천해봐라 할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한 게, 균류. 여러분들이 된장, 고추장, 김치, 뭐, 젓갈 할 때 균. 프랑크톤. 제일 물고기의 먹이 사슬 아래에 있는 프랑크톤. 박쥐. 박쥐가 열매 따먹, 참, 벌레지 잡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박쥐. 벌. 영장류. 쉽게 해서 고릴라나 침팬치나, 원숭이가 가서 원시림에서 열매 따먹고 가서 똥 싸서 종자를 번식해서 이 생태계를 지켜준다 해서 영장류. 그 중에 벌이 들어가 있어요. 벌이 화분 매개를 시켜서 이 생태계를 지켜주고 우리 또 인류의 먹거리 또 농작물을 생산을 도와준다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어떤 이런 꿀벌을 기르는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양봉을 배우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화분매개벌 시장이 약 40만 군 정도 됩니다. 40만 군 정도 해서 딸기 하나만 한 10만 군. 뭐 수박도 상당히 많고 또 참외 상당히 많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들 메론이라든지 시설 고추라든지 뭐 등등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름에 뭐 좋은 장소라든지 또 화분 채취라든지 인공 분무 얻는 거 또 부적병 치료, 식량 공급, 화분 공급 더울철에 더울 때 어떻게 그러면 방지를 하나 또 양봉사의 장점 이런 순으로 하고 또 장마철 관리, 진드기 구제라든지 개미산 처리 분봉 받는 법 이런 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무조건 어느 기술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없이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어떤 기술부터 최고의 기술이야. 예, 그래서 올처럼 여름처럼 더우면은 벌이 잘 안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원한 그늘을 찾아준다든지 양봉사를 지어서 해준다든지 스티로폼 덮어준다든지 이러는 게 좋습니다. 자, 장마가 또 7월에 오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이때는 벌통에 피를 맞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여름에 봉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달의 화분 같은 화분을 채취한다든지 이런 다른 양봉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적기다 이게. 또 양봉에는 꿀만 한 가지 떠가지고는 소득을 많이 높이기가 어려워요. 다방면에 걸쳐서 조금씩 특히나 올 같은 해는 양봉 농가의 소득을 높여준 것 중에 하나가 꽃가루 채취. 꽃가루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올해 벌도 많지만은 4톤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4톤이면 돈이 얼마예요? 어? 자, 돈을. 자, 4톤을 받으려면은 벌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고 또 인원도 일하는 사람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거는 어쩌다 특수하게 한두 사람 있는 거고 한 1톤 정도 받은 사람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벌 한 300통 이렇게 해가지고 1톤을 받은 사람들은 꽤 있어요. 자, 봄에 도토리 화분하고 달의 화분 이렇게 두 가지만 받아서
자, 여왕골 양성을 위해서 여왕골 2층을 숙달대함으로 많이 해보아야 됩니다. 2층은 계속 내가 실수하더라도 또 해보고 이렇게 매년 어떤 숙달을 높여가야 돼. 자, 봄철에 부조병이 있던 벌, 약을 쳐서 다 없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여름에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왜? 꿀떡하면서 아가씨 자리에 소비가 바뀌고 또 거기서 세력이 약한 벌이 생기고 저항력이 약한 벌이 생기다 보니까 생기게 돼요. 다른 또 통에 가서 또 올려두고 식량은 충분하게 공급하고 장마철에 대용화벌을 공급한다든지 또 여름철에 작년, 재작년 올해는 얼마 안 들어왔는데 감독굴이 미국 선녀벌레 때문에 잘 내렸어요. 제가 양봉 47년 한 이래 작년과 재작년처럼 감독굴을 많이 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꿀이 차면은 꿀을 떠줘야지 꿀을 안 떠주면은 산란이 지장을 받습니다. 육아를 못해서 오히려 벌이 쇠약해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감록꿀은 한문으로 달감자예요. 달감자. 한문으로 달다. 이슬로자. 단 이슬이 내린 것을 감노라고 하는데 요거는 꽃에서 꿀샘에서 분비한 게 아니라 이파리의 단계 번쩍번쩍하게 지나다 보면은 차 세워놓으면 뭐가 와서 차에 바닥에 붙은 거 찍어 먹어보세요. 그게 닮으면 그게 감노예요. 그게 감노. 예. 그래서 요게 진딧물이 수액을 빨아먹고 배설을 한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식물 자체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이 넘쳐나면은 작년도 같은 해 고구마를 심었더니 내가 생전 고구마를 학생 때부터 심어서 매년 심으니까 많이 캐봤는데 작년처럼 고구마가 갈라지는 해를 못 봤어요. 쫙쫙 갈라졌어요.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 내가 고구마를 안 심어서 몰랐는데. 그쵸. 그게 광합성을 많이 하면은 쉽게 해서 계속 이파리에서 영양이 계속 뿌리로 내리다 보니까 요만큼 클락 했는데 쉽게 해서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딥다 잘 먹었다는 애가 4kg 반이나 5kg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배 터질라 그런 거지. 예? 그래서 감자 이 고구마의 표피가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예요. 예? 작년에 내가 사진도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올해는 내가 고구마를 바빠가지고 못 심어서 올해는 못 느꼈는데 날씨가 더우면은 그만큼 광합성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예. 뭐 질소질을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가 가을에 갑자기 날씨가 적절한 습도가 한번 터지고 수박도 마찬가지로 더러 짝짝 갈라질 때가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런 현상이 올 때 식물에서 영양이 넘쳐나니까 당액을 분비를 한다 그래요. 일부는. 그래서 이 생장점 같은 데서 분비를 해갖고 이 입에 물으면 이걸 빨아오는 겁니다. 이거 감노라 그래요. 감노. 예. 자, 여왕골 양성을 위해서 여왕골을 교체해야 돼요. 2층은 숙달되어야 하고 여왕골은 매년 한 번씩 교체해 줘야 좋습니다. 식량은 충분하게 공급하고 장마철에 대용화분 일부를 공급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벌은 항시 식량이 그들막해야 돼. 자, 남자들도 호주머니에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저기 지나가는 친구가 오랬는데 아이고 반갑다고 막 벌써 기부터 주고 다방에 가져갔는데 차값도 낼 돈도 없어. 밥 한 끼 먹자. 그렇잖아. 내가 호주머니에 카드가 있던 돈 몇 푼이라도 내가 헛다못해 밥을 한 끼 사든 막걸리 한 잔을 하든 이래야 하는데 벌은 여기 식량이 없으면은 불안을 느껴. 그래서 아껴 먹여야 되고 새끼를 길러본들 이게 나중에 이놈들 먹고 자랄 음식이 식량이 없다. 안 깝니다. 새끼를 죽게 놔요. 그래서 벌이 잘 안 돼. 그래서 넉넉하게 후두둑하게 밥을 주야 벌이 잘 된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밥 잘 주는 사람이 양봉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네, 밥 잘. 식량은 충분하게 여름철에 특히나 떨어지지 않게 주고 감록꿀이 들어있는 꿀이 차면 무조건 꿀을 떠줘야 돼. 무조건 계속 떠줘야 돼. 어떤 사람은 감록꿀 드니까 아유 그거 팔기도 어렵고 뭐
힘들고 한데 뭘 또 그냥 놔둬.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벌이 새끼 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벌이 팍 그냥 떨어져서 약해져 버리는 거죠. 자, 장마가 적게 오는 해, 이런 때는 일기예보 들어와서 피나무꿀 채지. 자, 올 같은 해, 작년, 재작년에 피나무꿀 재미를 본 사람들이 올해도 일찌감치 기상청에서 뭐라고 했어요? 올해는 장마철에 비가 예년보다 적게 온다 하니까 벌통 가지고 다 피나무에 진을 쳤어요. 네, 가보니까. 그래서 나도 가볼까 하고 답살 가봤더니 근데 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총총 와있어요. 근데 그게 빗나가가지고 장마가 계속 왔습니다. 비가 예년보다 더 많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봉가들이 한마디로 피나무한테 가서 피꿀 들어갔다 피보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피나무 꽃 보러 가면 피보러 간다 그래, 피보러. 그만큼 어려움과 고생만 하고 온다 그 얘기인데, 그게 장마철에 갔다가 허탕치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80년대 초에 피나무 꽃 두 번 보러 다니고,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 안 본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간, 오래다 갈라고 몸짝 붙이다 그냥 말았습니다. 예. 근데 자, 내면에 갔던 사람, 오대산에 오리가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 산골짜기 깊이 들어간 사람은 길이 끊어져 가지고 식량은 떨어졌고 설탕은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다가 벌을 놨는데 장마에 비가 확 오면은 길이 다 끊어져. 차가 못 들어가. 설탕을 한 포씩 한 4kg, 5kg 짊어지고 와서 벌 주는데 한두 포 가지고 되기나 해요? 예? 고생 직사게 하고 가을까지 길 고칠 때까지 있어요. 요새는 장비가 좋으니까 그냥 한 달 정도면 복구를 해줬는데 옛날에는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에. 예? 그래서 나중에 어지간히 좀 대충 자기가 포크레인 빌려서 며칠 작업한다든지 하고서 재무시 산판에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나무 비먼 실어날려는 단풀추럭에다가 벌을 실어서 내려다 놓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자, 여름 부화기에 좋은 장소, 화분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좋은 장소가 되겠어요. 자, 화분이 잘 들어올 수 있는 장소는 산이 많은 지역에는 별로입니다. 산 속에서 여름에 광대살이나 좀 나오고 하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쌀이가 많아서 쌀이꿀을 떴지만 요새 별 볼 일 없고, 뭐 북나무 같은 것도 숲이 우거지만 자꾸 키가 작아서 삭아서 없어지고,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산속이가. 그래서 오히려 밭이 많은 지역, 인가가 많은 지역 이런 데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 있는 벌 내검을 해봐도 오히려 저런 내가 있는 지역부터 여기가 화분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주택가에 꽃들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도시 근교가 벌이 잘 큽니다. 예. 꽃이 많고 벌 놀 때 공간은 좁고 그래서. 예. 자,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 특히나 아가씨철에 제가 강원도 철원을 들어가는데, 산골짜기 들어가는데 산골짜기에 물은 깨끗한 물이 줄줄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벌이 계곡물을 조금 싫어합니다. 나무가 숲이 우거진 데는. 왜 그렇겠어요? 예? 나는데 진짜 그것도 하나의 차서 그래요. 차서. 찬물을 싫어해. 여러분들 중국 가보세요. 중국 사람들은 여름에도 기차를 타든 어디 가든 긴 주전자다 승무원이 주전자 기름 넣는 것 같고 딱 그 뜨거운 물, 뜨뜻한 거 줘요. 찬물을 먹으면은 위가 놀래고 안 좋다고 해서 쉽게 해서 안 먹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뜨뜻한 물을 먹게 이렇게 시키는데 벌도 찬 걸 싫어요. 깨끗하고 아무리 시원한 물이. 그러니까 숲이 우거진 강원도에 이런 데 가면은 물을 빨러 어디로 가요? 논이로 가요. 논이로. 햇빛에서 뜨뜻하고 약간 흙탕물이 져 있더라도 논이 가서 가위 가서 쪽쪽 앉아가지고 쪽쪽쪽 빨아오는데, 요새 모심을 때는 그냥 모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거기다가 제초제 치죠. 살충제 같이 논갈 때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금을 빨아오는 족족 벌이 이 배탈이 나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가면 벌이 계속 죽는 거예요. 속 터져. 네? 어떻게 할 길도. 그래서 우리는 또 급수를 갖다 꽂아줬어요. 근데 이사 가자마자부터 꽂아줘야 돼. 그냥 급수기를 어렵더라도 가자마자 잠 안 자고 새벽부터 꽂아주면 돼. 옛날에는 젊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 가서 바가지로다가 밖에서다 물 퍼다가 여기다가 쫙 던져. 그럼 여기 물방울이 쫙 묻잖아요. 그럼 여기 물, 벌들이 나와서 여기 앉아서 막 물을 쫙쫙 빨아갑니다. 물방울 묻은 거를. 그러면은 벌들이 이동이 가면서 찻바람에 바람에 빨래가 건조되듯이 이 안에 습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당장 필요해. 그래서 이동해서 가면은 아무리 꿀이 장뜩 저쪽에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꽃 속에 물 물러가는 게 아니라 물 물러갑니다. 이동해서 가면은 차 바람에 이 안에 건조해져. 그래서 그걸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무기를 속에 분사되는 것을 빼버려. 이렇게 압축 분무기를. 그래서 그놈이를 하면은 권총처럼 물줄이 쫙 나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쫙 이렇게 다니면서 뿌려주고 조금 이따 말라서 다 가면 또 뿌려주고 또 뿌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앉는데. 근데 요새 그때보다도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동한다면은 급수기를 따로 가져가서 바로 꽂아주면은 여기서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꼭 상태가 노제마병에 걸린 이런 증상을 보여요. 예? 근데 장을 보면은 노제마병은 아니고 벌은 수북수북 나와서 죽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가씨 차례는 가급적이면은 특히 논 지었을 때 이때는 급수기를 하다가 물을 주도록 이렇게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가 비가 왕창 와가지고 거기 농약 뿌린 것이 이제 희석돼서 다 씻겨내려가고 샘물로 교체하면 그때서부터는 괜찮습니다. 자, 인가로부터 떨어진 지역이 좋습니다. 벌똥이 차에다가 싸서 인가가 많은 데는 내가 봐도 당연히 예기역에 돼 있어요. 자, 옥수수가 많은 지역, 화분의 질은 안 좋은데 이런 데가 화분은 아주 넉넉합니다. 북나무, 광대살이가 많은 지역 이런 데서는 광대살이라는 한 나무가 꽃을 여러 차례 펴요. 다른 거는 보편적으로 식물이 한 번 꽃 피고 열매 맺으면 끝나는데 이 광대살이라는 것은 한 번 폈다가 진 다음에 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또 피었다가 또 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핍니다. 한 다섯 번은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자, 이것도 갖다가 냇갈 근처에다가 뿌리 나무 삼목에도 살고 뿌리 분주에다 해도 삽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이 시원하고 화분반이 좋은 편이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 38교 요 위쪽에서 벌을 기르면은 그런 대로 여름철에 시원해서 벌이 잘 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또 물봉수가 가을에 많이 유입되는 것. 여러분들한테 요새 부탁드리는데 아마 물봉숭아 씨가 다 떨어졌을 것도 같고 남았을 것도 같고 한데 물봉숭아가 있다면은 이는 갖다가 훑어요. 훑으면 씨가 탁탁탁탁 다 터지는데 그는 갖다가 내 봉장 주변에 냇갈이나 습도가 많은 습기가 많은데 묵은 논 이런 데 뿌려놓으면 매년 씨가 발아해서 납니다. 강변이다 뿌려도 좋고 강 옆에다가 저수지 옆에다 뿌려도 좋고 봉숭아 꽃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예. 고냉지 지역이면서 약간 38도 주변이 벌 여름에는 좋다. 또 집에서 가까워야 좋습니다. 그래서 경비 전략도 하고 관리가 편리해야 돼. 밀원에 비해서 벌의 지역 적은 지역. 며칠 전에는 제 강의를 보시는 분이 강원도에서 산돼지를 잡았다고 해서 산돼지를 반 마리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있긴 한데 벌을 10통 가지고 올해 벌을 몇 통을 늘렸나 하면 150통. 그렇다가 다시 줄여가지고 120통인데 강군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니까 웬 매고 뭐냐고. 그래서 기술도 없는데 이 양반이 벌이 근처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저쪽 동해안에 이북 북한 끝나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 하니까 이런 데서는 벌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연천이 갔더니
거기도 벌 뭐 다섯 통 갖고 또 스물다섯 개 했다, 일흔다섯 개 했다, 우리 3년째에 250개 만들었다고. 예? 그런데 거기도 벌이 없고 휴전선 근처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가능합니다. 여기 시흥도 뭐 아무도 없고 내 한 반경 5km 안에 벌이 없다면은 가능해요. 근데 벌이 많으면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못 늘립니다. 밤꿀이나 아가시꿀을 뜨고 난 다음에는 분봉을 일찍 할수록이 육아기한이 길어서 벌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통 가지고 벌을 5배, 10배 늘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가시꿀을 잘 안 뜬다든지 그냥 4월부터 일찌감치 분봉을 시키면은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또 아가시꿀을 뜨지 않고 벌만 기를 수는 없으니까 아가시꿀 떠먹고 끝나자 맞아 바로 갈래라고 하죠. 밤꿀은 크게 기대할 꿀이 안 되니까. 근데 아가시꿀도 지금 걱정이 태산해. 내가 양봉을 해가 본 중에 올해 아가시나무 발육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예? 아까도 다른 또 우리 농가하고 내가 한참 얘기 전화로 통화했는데 자 저쪽 남쪽 지역에는 어떠냐 아가시나무 상태가 했더니 거기도 일부 안 좋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협회지에다가 내가 기고를 할까 하다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겠다 했는데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가시나무가 올해 발육이 아주 안 좋고 지금 심한 대글대글 장뜩 달려있고 이파리는 거의 떨어져 있고 또 아니면은 올해 가지가 얼마 안 퍼졌어요. 그, 예? 네? 근데 올해 그렇게 작년은 미국 선녀벌레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예. 네. 조롱하게 달려서. 근데. 아로니아. 예. 네. 예. 네. 다 갈겨먹었어. 예. 네. 자, 그렇게 갈겨먹는, 이제, 벌레가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와서는 그 뭐 1년 동안 내가 지켜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네. 송충이 같은 벌레지가. 송충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쩌거나 지금 내가 강의를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가시꿀이 흉년 될 거예요. 대흉년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싫어야 자기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꿀을 만들고 화분화를 해서 또 꽃눈도 만들고 하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예? 근데 식물도요 자기가 죽어갈 때 어떤 악조건일 때 종자를 많이 만들어요. 나무가 태풍이 넘어갔다 쓰러져서 죽게 됐잖아. 그럼 죽기 전에 꽃을 최대한대로 많이 맺혀 꿀은 많이 못 만들어도 그러고서 심해져가면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식물도.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내년에 자기들이 고사하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무가 봐서. 하여튼, 해거리 정도가 아니에요. 해거리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양봉 농가들이 잘 몰라. 예? 그냥 뭐 그런 걸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저는 매년 그런 걸 이제 유심 있게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화분은 언제 받느냐? 참나무 꽃필 때, 아니면은 뻔나무 꽃필 때. 빨리 받으면 뻔나무 꽃필 때인데, 뻔나무 꽃필 때는 화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게, 그동안 봄철에 대용화분만 내겠잖아요. 참나무도 뻔나무가 일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는 벌 좀 길리, 아가씨 꽃 들려면. 그러다 보니까 화분을 못 받고 조금 두르면 하루 이틀 사이에 꽉 채워버려. 그리고 많이 두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물어 오고 또 날씨가 좋으면은 뻔나무는 꿀을 물고 들어와요, 뱃속에다가. 그 장등 물고 들을 때 화분을 받으면은 그 조그만 군역을 통과할 때 배가 불러가지고 이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벌들이 안쓰러워요. 그래서 대개는 뻔나무 화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대개 참나무 화분 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돼요. 벌만 주면은 벚나무 화분 때도 아주 입자도 크고
화분도 잘 들어옵니다. 자, 인공부풍은 강군에서 왕을 빼내고서 무왕상태에서 1, 2만 기다렸다가 축소한 다음 왕을 만들어야 우선 인공부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2층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없으면은 인놈이로 먹여야죠. 그러니까 2층을 하지 말고 그냥 왕대를 자연적으로 만들도록 해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일부는 뭐 사다 쓰셔도 됩니다. 3,000원, 뭐 2,500원씩 이렇게 판다는데 왕대를 사다 쓰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송해오는데, 운반해오는데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시기가 어느 때냐. 매일 왕대를 만드는 건 아니고 왕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뭐 며칠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허겄지만은 왕이 터져 나오기 직전에 갖고야 왕이 죽는 확률이 제일 적. 근데 내가 가는 날짜고 저기서 만든 날짜고 마저 떨어져야지. 이 벌이 봉헌제 얼마 안 된 걸 갖고만은요, 지금도 거기서 뇌혈질이 남은 것을 먹고 탈바꿈을 하고 자라야 하는데, 이 유충 큰 게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똑 떨어져 버려요. 공간이로. 떨어지면 못 먹고서, 이게 못 먹고서 병신 태어나, 병신.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어지간히 탈바꿈이 돼서 그놈을 갖고 오면은 너무 연체동물처럼 아주 연한 거라 잘못하면 충격에 죽어버려. 그래서 다 여물어서 막 지금 터져 나오려고 한다. 내일쯤 나오려고 한다. 이런 걸 갖고야 운반했을 때. 그리고 갖고 오는 과정에서도 벌통 안에서 35도 유지하는 데서 요 온도나 습도를 유지해서 갖고야 좋은데 택배로 보낸다든지 내가 갖고다 보니까 날씨가 춥다든지 그래서 내가 왕을 가지고 다른 봉장으로 멀리 갖고 간다든지 다른 사람 걸 얻어온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차 안에다가 더욱더라도 히터를 틀어버려요. 좀 더 흥분하게 그렇게 해서 가꿉니다. 조금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왕대를 휴지로 하나씩 싸가지고 요 뱃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내 체온에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서 가꿔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뭐 택배로 갖고 오고 차에다 막 싣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와서 갖다 사다 넣었더니 잘 안 나오고 죽었다, 실수했다, 뭐 또 사야 한다. 이러다 보면 안 돼.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쓰는 것은 그런 거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바로 만들어 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무왕을 만들어라, 무왕. 내벌통에서 제일 좋은 거 무왕. 왕이 좋은 거, 벌이 좋을 강구는 보편적으로 산란도 좋고 세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다고 보여야 돼. 그 여왕의 어떤 유전인자가. 자, 여기에 벌이 꽉 찬 구매나 이런 벌이 있다고 쳐봐요. 팔매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빼내요? 봉충을 여물어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걸 먼저 빼버려. 벌 붙은 채로. 여기다가 여왕고를 붙여. 딴 통이요, 빈 통에다 넣어. 그래서 분봉을 시키는 거야, 여기다 여왕벌을 가게. 또 여기서 내금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또 봉충이 막 터져 나올 수 있는 거. 왜, 여긴 산란이나 유충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여기 남은 거는 산란판이나 유충이 어린 게 있어야 돼. 이놈을 가지고 여왕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막 갓 부화한 어린 유충을 가지고 일벌들이,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방을 개조해서 이 아래다가 땅콩처럼 이렇게 이제 커갈 원 여왕벌 집 털을 만들어요. 그 안에 일벌 새끼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럼 여기다가 한 통에 무왕을 만들어 놓으면은 한 열 몇 마리 만들어요, 대개. 나중에 잘랐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벌을 여기로 갔던 벌이 일부가 여기로 옵니다. 또 여기서 공수비 같은 거 있다 하면 또 빼버려. 그래서 한 5매나 6매나 이렇게 바짝 줄여버려. 꽉 찬 벌을. 그럼 여기에 뒷장에 그동안 한 장만 넘치게 길러라 했는데 한 장이 아니라 한 장 반이나 두 장 정도 이렇게 벌이 넘칠 정도 벌을 붙이고 대신에 한 장 정도 나오고 이건 빼버려. 벌 많이 붙지 않게. 붙을 데가 없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이 여기에 빡빡하게 붙죠. 그런 다음에 여기 정도 가운데를 벌리고 이게 뇌혈질이 양성과기, 뇌혈질을 양성하는 틀이다 하면 요거를 왕대가 많이 붙은 걸 여기다 딱 넣어.
그냥 넣어놓고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벌들이 방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이비로다가 여왕벌 길를 털을. 또 너무 지저분하다 하면 여기가 왕대가 이렇게 세 줄 정도 있는데 한 12개씩 이렇게 붙여 13개나 물로다가 깨끗이 수압으로다가 닦아서 일단은 넣고 나머지 그 후에 있는 거는 일벌들이 청소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다 그 다음날 이놈을 이충을 하면 됩니다. 인공 이충을 하면 그냥 이제 무왕위로 된 거는 그냥 이대로 붙여놓고 식량이 지금은 식량만 주고 식량도 많고 밖에서 꿀을 드러나면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11일 되는 날 여왕벌이 태어나요. 11일 반이나 이 정도 되면 공충은 어디서 갖다가 어린 뭐 하루나 이틀 된 어린 공충을 갖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다 유충판이나 산란판을 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 빼로 가지 말고 봉충은 그런 게 없잖아요. 되게 가져가면 여기에 어린 유충이 있어야 그놈을 가지고 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소비 밑에다가 쭉 여러 개 만들어서 키우게 자기들 스스로 키우게 그래갖고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을 무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분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성된 왕대가 있나 필히 보셔야 돼. 왜? 그놈이 하나가 먼저 나오면은 그놈이 내가 먼저 이 통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른 여왕벌이 태어나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왕으로 여기다가 몇 개씩 만들어 놓은 것을 이놈이 태어나자마자 다른 일 다 지켜놓고 이 집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왕벌 왕대 맺는 것을 다 물어 죽입니다. 예? 죽여버려. 사생결단을 내버려. 그래야 자기가 혼자 여왕벌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놈은 빼다가 딴 데다가 분봉을 시켜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파괴시켜버리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무왕으로 여기다 왕을 빼간 다음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왕대가 여러 개가 동시다발로 생겨난 것만 같이 태어나도록 놔두고 그거보다 먼저 생긴 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 왕대를 여러 개가 쓰죠. 그래서 요 왕대가 커서 한 6일 되면은 봉하고 봉해서 한 일주일 되면 또 터져 나오니까 터져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또 분봉군을 만들어야 돼. 분봉군은 어떻게 하냐면은 벌이 괜찮은 통에서 여기다가 여왕벌 빼놓은 것처럼 봉충이 여물은 거 요걸 또 빈통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벌 붙은 채 여왕벌이 가면 안 돼 이때는 이렇게 또 빼서 여기서 다른 통에서 또 그런 거 찾아서 또 이렇게 두 장 정도 많게는 세 장 정도 이렇게 딱 해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보온판으로 해도 되고 격리판이나 사양기를 대고 나머지 이렇게 축소해놔도 돼. 먹이가 없으면 먹이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왕이 11일째 되는 날 여왕벌이 나온다 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왕대가 아주 시럭에 이만시럭에 여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달렸어. 소비 밑으로 이런데 옆이 또 달리고 그럼 칼로다가 딸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봉충판 옆에다가 이런 옆이 빈 공간에다 살짝 눌러서 떨어지지 않게 넣어주면 우리가 왕이 없는데 왕대 생길 게 생겨서 좋다 하고서 그 놈을 보호해서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처녀왕이 요 통을 지배하는 군주가 되는 거죠.